모두의 마음 모두의 모두의 마음 슬로우해. 아, 감염들이 안 보이는 오늘 경기의 우승자까지가 왕중왕전에 올라가는 네. 예, 마지막 팀이 이제 걸러지게 됩니다. 특히나 그 두 번째 차하고 세 번째 차에서의 어떤 그 실력들은 말이죠. 그렇죠. 진짜 소름 돋았죠. 그렇죠. 한 명은 떨어질 사람이 정해져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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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전 같은 경우에는 단판대로 그냥 끝내버리고요. 네.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3전 2선승제로 무려 1,000만 원을 놓고 경기를 네. 펼치게 됩니다. 이벤트 존에 들어가면은 또 저희가 핸드폰을 선물로 드리죠. 그렇죠. 네, 올림픽 그랑프리 엑스포 페스티벌을 많이 여신 분께 드립니다. 어허!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프렌들리십. 예, 네, 그래서 동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렌드십이에요, 프렌들리십이에요. 러브, 러블리. 그럼 프렌들리하고 프렌드하고 뭔 차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얘기를 만나봤는데. 맵이 또, 예, 또, 새로운 신규 맵이 아직까지 안 나온 맵이 하나가 있어요. 테마파크! 테마파크! 오늘은 테마파크를 볼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파크가 나오면 재밌는 거죠? 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미있으니까요. 네. 조작을 하죠. 아, 미안합니다. 나가세요. 자, 동료의 마법을 과연 어떤 팀들이 경기를 펼칠지 네. 먼저 지우씨께서 조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은 스피너입니다. 아, 스피너 팀은 바로 형님아가 알고 지내는 형님아가 아, 그치, 네. 그 친구이군요. 레이싱 그 모델 레이싱? 레이싱 모델이요? 네. 모델? 자, 오늘만큼은 지우씨가 오늘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네요. 네. 긴장되네요. 스피드 팀과 붙을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이게 팀 이름 왜 이렇게 길죠? 아, 외우고 보여줘야 되니까. 공재벌과 한물간 김재벌. 뭐요? 뭐라고요? 부장님하고 실장님이 나왔는데, 네. 에, 광주에서. 아, 유지. 오. 그 부동산, 땅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땅 투자에 관련해서. 그렇죠. 나머지 두 팀은 어떤 팀이에요? 이분들 오늘 꼭 우승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어? 바로, 아, 그래요? 모모 팀인데. 네. 모모. 사실 일을 해야 되는데, 어. 본사에서 니네 여기 나가라. 우리가 오.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갖고 스테이크 공짜로 줘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스테이크점을 운영한다면 비공개 팀은 이제 치킨집을 운영한다. 야, 사장님과 닭과 소의 싸움이구나. 야. 이번 동료의 마블은 독특한 직업을 가진 팀들의 신청이 많았는데요. 그중 호기심을 자극하는 팀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오예. 오예예예예예. 명내기 씨. 이제 빼주세요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 빼주세요. 야, 안 돼. 부서져, 부서져.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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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실게요. 저희가 이제 점심 내기 같은 것도 모두 마블 해가지고. 아, 점심 내기를. 나는 평소에 부장님이 요럴 때 가장 부장님이 존경스럽다. 언제일까요? 게임에서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게임에서 밖에 없어서. 오늘 마블 하실 때 가장 빛이 나신다. 아, 반대로 우리 부장님은요? 저가지고. 네. 계산할. 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드 추가. 어떤 40개. 아니, 만석회? 어떤 거를 진행할까요? 어. 오, 색다르시게. 자,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레어 카드 패. 자, A 클래스 두 개 나오고요. S가 나오길 좀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실장님은. 자, 이번엔 프리미엄. 부장님이 짱이시네.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라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원하는 아이템은 뭔가요? 행운 아이템. 독수리 발톱이나. 독수리 발톱이나. 블랙카드. 블랙카드인데 낡은 보물지도. 과연? 저 코끼리 목각입니다. 코끼리 목각이요? 약간은 예상과는 다르게 나와서 당황한 듯한 부장님 부들부들. 예쁘시고 네. 보면 날씬날씬하시고 태훈 오빠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들었어요. 아, 한 명이요? 예. 아니, 두 명 다요. 두 명 다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라고 들었는데? 여기 오신, 오셨어. 봐봐, 남자야.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루미 양이 네. 되게 이쁜 여자 모델이 두 분이 온다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해서. 저 치마를 안 가져왔어요. 맞습니다. 자동차 빵빵 달린. 그쵸, 그 칼에 있어죠, 혹시?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이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게임이건간에 꼭 이겨야 돼요. 아, 승부욕이 승부욕이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게임이기 때문에 승부욕 때문에 네. 그럼 오늘 우승하시고 네. 상금은 기부하시죠. 아, 예. 예. 제 몸에 기부. 이걸로 스컬 주사요. 좋습니다. 네. 구매를 하시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7, 8, 9 마지막. 자, 이번에 성환님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네요. 네. 네, 사진으로 사진 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 원래 레이싱 모델 되게 팬이에서. 70이 안에 드세요. 예. 누구
좋아요. 개인 순위 70이 안에 들어요? 최근 차트 70이 안에 들어요. 2,000명까지 좋아요, 제가. 상위권이죠. 아. 첫 번째 스피드팀과 재벌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재벌팀. 네. 왜 재벌팀입니까? 마블 하면 아무래도 돈이. 아, 본인들의 직업이 이 모두의 마블을 하는데 그래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네. 마블이랑 비슷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추천해줘가지고, 아, 정말 대박난 뭐 그런 집들 좀 있나요? 아직 그런 집까지는 아직 안 가고. 예. 전문가시네요. 투자할 때가 좀 있나 해서. 고대발! 고대발! 드라마! 오! 센데? 자, 그리고 우리 스피드팀 나오셨습니다. 네. 아, 류경욱 씨. 네. 아, 대한민국 챔피언. 류경욱 씨 하면은 참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아, 전 세계도 많이 돌아다니고. 네. 그, 우리 와이프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당신이 제일 잘 나간다고. 사랑합니다. 두 사람의 호흡 잘 맞을까요? 아, 저는 엄청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그렇죠? 네. 방금 전까지 와이프에게 사랑하신다고. 보고 계시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여러 화이팅 괜찮네요. 빨라. 역시 레이서니까. 아, 레이서니까 빨라. 화이팅! 화이팅! 가장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맵. 팀에서. 네. 우리나라의 맵에서 하고 싶어요. 아, 한국 맵에서? 근데 이제 다른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막 게이트 생기고 막 이쪽으로 가고 막. 아, 그 대만파크 맵. 예, 아, 미치겠더라고요. 재벌 팀은 어느 맵이 좋으세요? 걔는 우주 맵을. 아, 우주 맵! 아, 네. 블랙홀 쓰고 막 땡겼다가 막 이런 이 느낌. 아, 네, 지우 씨께서 맵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하겠습니다. 그렇게 흔들어봤자 안 섞이는데 왜 흔드는 거예요? 섞고 있어야죠. 뽑겠습니다. 위에 거 뽑을 거죠? 아니에요. 네, 이번 경기 맵은. 짜잔! 테마파크 맵입니다. 아, 테마파크! 제일 싫어한다는 쏙쏙쏙쏙쏙쏙! 제일 싫어한다는 그 맵! 재밌어요! 테마파크 맵 하면은요, 굉장히 스피디한 경기. 아, 근데 빠른 거 하면 또 스피디 팀 말이죠. 그렇죠. 빠르다라는 단어잖아요? 네. 빠르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천만 원을 걸고 펼치는 4강전 첫 번째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순서를 정합니다. 서부터 시작하죠? 선이에요. 제일 먼저 시작하세요. 오, 숨져버린 것 같은데. 우와, 드래곤 스포. 더블. 자, 그리고 시작하자. 어? 자, 게이트에요. 야, 이거 한 바퀴 공으로 그렇죠. 돌죠. 일단 빨리 돌고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공으로 돌아요. 공으로 자, 이런 돌아요. 느낌이거든요. 이런 야. 느낌. 아, 시작하자. 그리고 다트까지. 돈을 짜 어마어마하게 찍고 시작하고. 이거 돌립니까? 아, 욕심 부렸어요. 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벌써 두 바퀴 네.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세 개를 그냥 한 번에 올릴 그렇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다트. 성공. 아! 실패. 더블. 아, 12. 아,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요. 자, 또 다트 가네요. 아, 돌았어요. 자, 날이 맨날마다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욕심이 화를 부릅니까? 욕심이 화를 부릅니까? 네, 욕심이 화를 불렀어요. 네. 오, 훌쩍을 벌써 사용했어요. 자, 위치 한번 맞춰보겠다라는 거. 자, 게이트 좋죠. 자, 직진으로 가네요. 네, 어차피 아까 전에 한번 돌았기 때문에. 네. 재밌는 건 다시 또 게이트예요. 아, 이게 뭐, 이게 뭐. 인생은 뭐하는 속인가요? 야, 모노레일까지. 모노레일 좋아요. 이렇게 되면 한 바퀴 또 돌아서 들어와서 돈 또 벌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노레일. 이렇게 되면 컬러 동점을 원하는 선수가 있다면 바로 상대방 인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금방도 독점을 노리는 거예요? 쪽으로 넘어가나요? 자, 돌아와서 오히려 일단은 예, 컬러 일단 독점해주고 이거 잘만 하면 라인 독점도 한 방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저기다가 이제 랜드마크 선... 그렇죠? 그렇죠, 곱하기 2쪽에 랜드마크 놀이기구를 설치합니다. 네, 저쪽 라인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 재벌팀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무조건 랜드마크 올려줘야 돼요. 놀이기구. 네, 놀이기구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맞고요. 네. 자, 이번엔 새로운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스피드팀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아, 이거, 이건 출혈이 큰데요. 이거 돈이 지금. 아, 천사카드 쓰고 인수 들어가겠죠. 자, 인수 이후에. 인수 못해요. 인수. 과연 아, 예, 오케이. 저거 파레이카를 과연 잡을 수 있을지도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요. 야, 참 이 주사위 운이 좋아요. 지금 레드 팀, 네. 스피드 팀이 컬러 독점은 효과적으로 잘 막으면서 본인들은 컬러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 세워. 유영 선수 한마디 하셨어요. 바로 세워. 자, 홀로 한번 갑니까?
자, 홀라면 갑니까? 11. 자, 11. 11. 아, 두 게이트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노레일을 원하지 않았었을까. 자, 이제 게이트. 양팀 선수들 일단 게이트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득점 위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컬러 득점 들어가나요? 오, 좋아. 자, 일단은 놀이기구 하나 또 올리고요. 자, 놀이기구 완벽하게 올렸습니다. 저기는 이제 900만짜리예요. 자, 6. 자, 아, 여기서 또 이게 막히네요. 잘 막았네요. 경기 진짜. 멋있어. 국제벌 랜드마크 지역 메달. 아까 전에 분명히 돈을 많이 써서 조금 애매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인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도 지금 한방 웃음을 엄청나게 비열한 웃음을 드리거든요. 자, 일단 아, 블랙카드 여기다 쓰면 어떡해. 너무 까져가고 있어요. 여기서 블랙카드가. 자, 1, 2, 3, 4. 자, 돈이 좀 아, 좀 그냥 그래도 올리는 게 낫겠죠. 일단 빼서 갑니까? 네, 자, 일단은 가져는 갑니다. 게임 세우죠. 11. 11. 자, 이게 어, 요거 좀 비싼데요. 예, 분위기 아, 천사 카드.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불안해지죠. 더블 10. 어, 퍼레이드. 자, 위험했어요, 퍼레이드. 자, 이렇게 되면 퍼레이드 아까 현재 두 번 들어간 건가요? 페스티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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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메가 규정! 인수, 당연히 안 되는 것 같죠? 아, 아, 1590! 어! 야, 탈탈 털었어요! 네. 보유밥을 빵이에요! 이런가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지벌! 공지벌 게이트 타네요! 어디로 가죠? 벗어나야죠! 네. 벗어나야죠! 알 그렇죠?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김재벌! 자, 죽음의 위치거든요! 죽음의 위치거든요! 죽음의 위치가 천사 전사다! 아, 유경 선수 표정 갑자기 안 좋아져요 또. 어, 안 썼어요. 어, 안 썼어요. 어, 안 썼어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자, 여기서 천사 카드를요. 자, 1, 2, 3, 4. 네, 돈을 살짝 주고요. 이제 몰라요. 아! 이거 돈이. 천사 카드. 자, 1, 2, 3, 4. 또 다트. 또 다트. 이야, 네. 오늘 다트가. 많이 오네요. 징그럽게 많이 나오네요. 아! 아, 짜있나. 야, 이거 진짜 한번 잘못 걸리면 거의 다들 거의 파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자, 문어레이. 자, 이러면 컬러 독점 아직 가능한 사람 있나요? 알아야죠. 지금 아래쪽 지역에 롤러코스터를 먹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도 되겠네요. 위쪽 지역도 지금 많이 비어있거든요. 자, 유경우. 어, 그래. 자, 1, 2, 3, 4, 5. 아, 내가 이쪽 게이트를 연결할 거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컬러 독점 가능성 좀 가능해요. 아, 의무실. 어, 컬러 독점 가능해요. 네. 왜냐면 지금 모노레일이거든요. 아니, 범퍼카. 자, 생각해봐야죠. 범퍼카. 여기서 범퍼카를 먹고. 범퍼카 가지요. 그렇죠. 범퍼카를 먹고, 그렇죠. 범퍼카를 먹으면 하나만 인수하면은 트리플 독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야간 개장이 터지게 되면 나중에 돈 진짜 미친 듯이 더 내야 돼요. 자, 10. 아, 천사. 이거 사용해야죠. 어쩔 수 없어. 사용해야 돼요. 차라리 아까 쓴 게 훨씬 더 낫다. 그렇죠. 아, 이런 다시 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범퍼카를. 자, 그리고 여기서 놀이기구 하나를 올려주고. 놀이기구 간사. 나는 자, 쌈파리. 이제 쌈파리 3이에요. 자, 8. 아, 페스티벌. 여기 자, 페스티벌. 어, 네. 휴대폰 욕심들 많아요. 와, 근데 이거 진짜 경기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거는. 유경 선수가 지금 3이 나오면 경기 끝나요. 자, 6. 어. 자, 유경 선수 3남 끝나는 상태예요. 네. 방금 전에 말 재벌 팀 안 도야 숨 쉬었어요. 6남 너야. 저 양쪽 안 보세요. 성화 선수도 6 나오면 끝나요. 아우. 아, 아, 근데 카드 봐야죠. 아! 세우면 세우면 잡았어. 트리플 동점. 트리플 동점. 교환할 지역이 없다. 지역이 없다. 지역이 없어요. 자, 이제 재벌 한 번 살았어요. 아, 쉣. 지금 놀이기구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랜드마크 때문에. 자, 라인 독점 찬스 썼어요. 자,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하지만 랜드마크 때문에 3점! 야! 트리플 3점! 스피딩 4강 첫 번째 경기 승리합니다! 아,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무서워. 초반에는 되게 자신 없어 하시더니 그냥 스님 그냥 확 가져가 버리셨네요. 전략이죠. 한 곳만 걸려서
아. 돈을 많이 뺐자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또 잘 맞아 떨어지네요. 자,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잠시 후 결승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팀 결승에 최초랍니다. 제보팀 심심한 네. 위로의 말씀을 아, 네. 아 예, 괜찮습니다. 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아니, 어떻게 된 일이래요, 이게? 아침 일찍 올라왔는데 예. 바로 내려가 광주까지. 아, 제가 운전 안 하니까. 아, 네. 졸음운전 조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자 인터뷰는 너무 힘들어. 오빠. 응? 여기 모모팀 오셨어요. 모모팀? 근데 왜? 모모팀. 근데 왜? 제 조세. 응. 예, 혼자 보내놨더니 아주 인터뷰를 뚝뚝뚝. 혼자 참가자님을 만나러 왔라. 쇼블로보다도보다도도부두다이. 아, 맛있겠다. 스테이크 달라고 해도 되겠죠? 모모팀을 만났습니다. 와. 어, 제가 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스테이크 그러면 지금 배가 좀 고픈 것 같은데 같이 먹을까요? 윤기가 좌르르르르르 근데 맛있어. 안녕하세요. 네.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나가있어요. 우와.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하더니 이것이었군요. 네. 오늘 우리 팀명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팀명이요? 네. 네. 생각하신 게 없으시죠? 치킨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파닥파닥 고고! 진짜 밑도 끝도 없다, 진짜. 앞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두의 마블 코너 속의 코너 이루미가 만났던 사람들 다시 만나기 최고입니다. 자, 우리 팀 이름이 파닥파닥 꼬고팀이었나? 아, 그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예, 저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이름이 네가 지어준 거니? 예. 아, 사장님 말씀하세요. 왜요? 왜? 비공개팀. 아, 비공개팀. 아니, 그거가 파닥파닥 꼬고. 어. 어, 괜찮은데 왜? 귀여운.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좀 지난 시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주사위는 1등 주사위. 아,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물론 맥스로 해야죠. 맥스로 갑니다. 예, 좋습니다. 카드를... 카드를 역시 프리미엄 카드 30장.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30장. 종군 하라. 네. 오 많이 왔어. 오 에이프. 오, 에이프. 오. 오. 아니, 감사합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아니,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레벨. 레벨이 14가. 14. 자 먼저 카드 먼저 30장. 자 A 플러스는 나오지. 나왔어! 야, 나왔어! 야. 근데 이렇게 세팅이 완벽하게 되신 분들이 꼭 본대에 들어가면 주사위 두 번 올리고 탈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길래. 저 이루미가 오늘 그때 처음 갔었는데, 그때 어떠셨는지. 정말 당황했어요.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얼어 있었어요. 아. 어. 저도요. 아. 아. MC도 얼어 있었고. 얼어. 게스트도 얼어 있었고. 오늘 이천에서 오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오셨는지. 우승하자. 우승하자. 네, 우승하자. 어, 스컬도 괜찮은데 스컬 뉴 썸띵 뉴 1등 아 용 아 1등 주사위를 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죠. 쓰던 게 아 쓰던 게 1등 주사위. 학교 다닐 때 1등 해본 적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해보려고. 아 여기서 해보려고. 자 행운의 아이템 바로 갑니다. 오 일사천리로. 자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블랙카드. 블랙카드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실은? 독수리 오! 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프리미엄 복귀 왜 터치 안 되지? 뉴토리오 그거를 선택하셨습니다. 터치 점장님? 네? 장난하세요? 나 지금 여기 와서 튜토리얼을 하시면 지금 여기서 모두의 마블을 배우시러 오시면 안 돼요. 4강 두 번째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소팀 나가겠고요. 닭팀 나가겠습니다. 홍보, 네. 홍보 타임 한번 나이스. 그리고 그니까 불쇼 같은 것도 하고. 오. 어, 그래. 어 그러면 오. 지나가다가 내가 만약에 딱 들러서 어 모모팀 그때 나오셨죠 그러면은 서비스 드릴게요. 어느 정도? 달라는 만큼 드릴게요. 아 진짜로? 자 이번에는 닭팀 비공개 팀입니다. 예 비공개 팀. 팀명이 비공개인 이유가 뭐예요? 신비주의로 나가려고 했다가요. 네. 다 이제
안 됐네요. 그게. 사람 나이가 36살입니다. 36. 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79년생. 네. 직원분. 아, 22이요. 아, 22. 예, 저는 나이가. 우와, 나이가. 엄청난 동안과 엄청난 노안이죠. 요즘에 괜찮죠? 소치 시작하면서.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아시안 게임. 네. 그 뒤에 또 브라질까지. 올해는 닭집들이 대박 나는 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예약도 해야 된다면서요. 저는 주문했는데 안 왔어. 어. 한 시간이 지난 거에서 아 오면은 진짜 나 돌려보내야지 이랬는데 그러시지 않을 거죠? 주문이 갑자기 이제 밀리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하기 때문에 아 못 간다고 말도 안 하고요.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죠. 아 양해를 구하고 네. 아 그러면 1,000만 원을 걸고 펼쳐지는 경기 맵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강 두 번째 경기 한국맵입니다. 아, 한국맵입니다. 예. 갤럭시 노트 3 모드의 맵을 정리돼 4강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데 놀라운 것이 신현우 선수. 네. 패티의 A카드가 14. 아, 플러스 네. 4예요. 우측 상단 보시면은 패티가 14까지 되어 있어요. 와, 엄청나네. 8. 감옥 갔어요. 본인이 하고 웃긴가 봐요. 네 분 모두 카드가 네. 굉장히 좋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한국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아 독점이 아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독점이 가는 지금 표정 보세요. 저 죽는데요. 자, 지금 두 개를 뺏기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하신 건가요? 연연호. 될 거예요. 아, 귀찮아요. 연연호 예. 좋아요. 돌아가는 게 제일 좋죠. 지리상 가서 주사위 세 개예요. 던지겠죠? 벌써 세 개예요?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 이거는 저 골짜기 만들어 놓고 많은 거 나와야 돼요. 아, 귀찮아요. 아, 그러니까 현이현호에게 단 한 번의 경우 그 현이현호에게 한 그렇죠.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여기서 안 나오면 어쨌든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길게 찍어보고 자, 7. 아, 한번 걸려주고요. 네, 쏠쏠하게 여기서 한번 걸리고요. 4, 1, 2, 3, 4, 7. 5, 6, 7. 자! 관광지! 독점! 자, 이제. 대박인데, 이거? 아, 아니군요. 하나 나왔었네. 저희가 이게 저거라고 깜짝 놀랐네요. 이거 안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제 도시 체인지가 나오면 그러니까요. 무조건 한 방에 그러니까요. 가는 점이에요. 이제부터 찬스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찬스 가는데 한 방에 도시 체인지 천사 효과로 방어가 되었어요. 야, 우리 오늘 완전 뭐야 이거? 찬스 가는 거지. 진짜 이거 무슨? 자, 11개. 자, 일단 독점 맞고, 연변이? 네, 먹어줘야죠. 야, 요거거든요. 요 두 개를 올리는 팀과 두 개를 올리지 않는 팀 간의 어떤 그, 신경전 분명히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봐, 이거 봐. 딱 세 개를 올리잖아요. 그럼 두 개를 먹은 선수와 세 개를 먹은 선수는 노리는 바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세 개를 올린 선수는 네가 뺏어가라면 뺏어가라. 그렇죠. 하지만 우리 팀이 걸리면 무조건 랜드마크 올리겠다. 그렇죠. 이거예요. 자, 현우현이. 네. 3. 어, 도시 바꾸기로 하면 끝나요? 네, 설마 나오겠어요? 강제매가. 자, 자, 이제 털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니 이거. 자, 이제 찰스죠. 현현우, 현현우. 자, 자 일단 레드 마크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행지. 또 막았습니다. 자방을 했어요. 자, 현현우. 11. 기차 여행. 야. 4. 오, 이거 진짜. 비싸요. 네. 이제는 몰랐어요. 관광지 네 개를 갖다 놔서 네. 이제 비싸요. 자, 오히려 저 같으면요. 네. 건물도 건물인데 뺏어오는 것도 아, 네. 랜드마크 지어내나요? 자, 근데 너무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나이스. 전사 카드 사용하고 예. 랜드마크를 세우네요. 이러면 뒤에 오는 선수들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지금 팔로 독점 노리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잘하면 세 개 다 지어요. 아, 두 개만 짓네요, 블루팀. 잘하면 야! 이거 라인 독점 충분히 생각해볼지하고요. 라인 독점도 있지만 지금 이제 컬러도 두 개예요. 예. 네. 하나만 먹으면 되겠죠. 자, 어차피 이 땅은 뭐 예. 거의 좀이 아닌 제주.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주. 자, 지금 여기거든요. 4. 사실 처음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단 한 텀 차이로 관광 유독점을 막고, 겨우 막고, 부시면 거기 가서 세우고, 살떨렸거든요. 어려웠어요. 초반부터 이런 승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처음에 솔직히 질 줄 알았어. 트리플 계속, 깡아지 계속 못 키워놔서, 졌구나 했는데, 운이 좋았네요. 네, 우리, 비공개 팀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어나셔서. 네. 아니 초반에 좀 앞서 나가지 않으셨나요? 너무 관광지만 너무 노린 것 같았어요. 우리 정신 나가신 거 아니세요? 지금 멍들어. 어떠세요 지금? 네. 당연히 이길 줄 알았거든요. 예. 너무 유리하게 가서 역전을 가지고. 나 어디로 가세요 이제? 술 마시러 가죠. 네. 유경 선수와 이성화 선수 네. 게임하는 걸 봤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이겼어요. 자신감 필요하죠. 그렇죠. 네. 자 과연 이겼다니까 이거 필요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원 봐줘요. 숫자만 잘 맞추면 라인 독점으로 게임 끝낼 수도 있어요.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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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하는데요. 가끔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좋게 좋게 하는 거.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 그럼. 좀 봐도 돼요? 와, 그럼. 한 번 내주세요. 가라고. 지금 여기서 잘 봐줘야지. 좀 더 진행해. 돌립니까? 아, 역시 그렇다. 누가 이길까? 나, 나이 맨날 나 나오는 게 아니고. 야! 트리플 3점! 수비팀 4강 첫 번째 경기 승리합니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트리플 3점. 아, 일어나 여기서 이기면 할 만한 것 같아요? 아 혹시 오기영의 아들? 왕중왕전 각 회당 4회시고 1회, 2회, 3회, 4회 왕중왕전 그 3천만 섞어서 하겠죠? 1, 2, 3, 4랑 섞어서 지금 저는 이렇게 뽑아서 근데 거기 올라간 것만으로도 거기서부터도 운이야. 카드를 봐. 나 부끄러워서 그거. 그치 그게 더 좋지. 올라온 곳이 신현우가 있고 벤티 에이카드가 14. 그러네. 오른쪽 판단 보시면 14까지 되어 있어. 이 팀이었을 거야. 아 떨어져라. 잘못 봤어요. 시차여행도 현영 선수가 기차여행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좀 빨리 나가야 관광지 좀 위험해요. 그리고 이런 깜짝이야. 끝났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도시 체인지. 천사 효과로 막았어요. 막았어. 오늘 완전. 와 진짜 이거 무슨? 좋았다 났다. 4 A14입니다. 네. 떨어졌죠? 떨어졌어. 잘 나온 팀은 떨어졌어. 그러니까 블루가 일어나서. 네, 블루가 있어. 그나마. 그래, 여러분도 안 가릴 것 같아. 사실 처음 시도할 것 같아, 도시. 자, 갤럭시 노트 3 모두의 마블 전 국민 대회가 결승전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게 3판 2선 승제로 펼쳐졌어요. 천만 원의 상금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앞에 경기를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트리플 독점으로 끝냈어요. 아, 저희도 그랬으니까. 아니, 예, 예. 앞에 경기 보면서. 근데 운이 굉장히 많이 따랐고요. 이쪽이 지질 잘했어요. 카드가 A13이더라고. A8은 저희가 상대에서 이겼으니까. 네. 우리는 A12예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이성환 씨. 네? 유영 선수랑 친합니까? 네. 이런데도요? 자, 우리 모모팀은 이제 뭐 너무 쉽게 스피드팀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예상 시나리오 한번 써주시죠. 트리플 독점. 반사. 스피드는요? 관광지 독점. 테마 나오면 게이지 독점. 그게 뭔지는 아세요? 아, 관광지 독점? 알죠. 우리 경우에 알아요? 네. 어느 맵을 원하세요? 저는 한국 맵. 왜요? 관광지 독점을 해야 돼요. 네. 뭐뭐집은요? 저희도 한국 맵. 한국 맵. 방금 이겼으니까. 아, 이겼습니까? 그 기운을 받아서. 아, 좋습니다. 과연 두 팀 다 좋아하는 한국 맵이 걸릴 것이냐 아니면 아주 복잡한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
테마파크 맵이 설정이 될 것이냐. 맵 시험 들어갑니다. 네, 이번 결승전 경기 맵은 테마파크 맵입니다. 머리 많이 써야 되거든요, 테마파크. 그러니까 테마파크 맵은요. 네. 초반에 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게이트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아까 이겼잖아요. 한번 이겼어요. 경험이 한번 있어요. 그렇죠. 모모팀 경험이 없거든요. 테마파크 맵. 평상시에 좀 해보니까. 평소 때 좀 어때요? 이것만 연습해왔어. 아! 이미 세 개의 맵은 전부 다 마스터기 때문에 테마파크만 마스터하면 오늘 이길 수 있다. 게이트 독점 하자. 아. 게이트 독점이요? 계속 게이트만 돌아가세요. 아유, 경훈이 게이트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3판 2선 승제. 네. 첫 번째 판을 가져가는 팀이 확실하게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과연 천만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이냐? 갤럭시 노트 3 모드의 맘을 전국민 대회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와, 아, 발톱 많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일단 먼저 먹고 시작한 선수들 좀 있고요. 12부터 아, 게이트. 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초반 게이트 굉장히 좋거든요. 좋죠. 네, 왜냐면 한 바퀴를 빨리 돌면 그렇죠. 왜냐면 초반 더블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 독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진짜 게이트 독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필요 없는 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요. 돈 생기나는 돈. 차라리 근데 이번 게이트 아 근데 게이트 또 나왔어요. 자, 근데 이번 게이트에서 두 번째 게이트는 이제 전략이 필요해요. 아, 그렇죠. 자, 일단은 양 팀이 전부 다 세 개씩 올릴 수 있게 네. 네, 한 선수씩은 전부 다 시작이 됐고요. 10 자, 게이트를 안 타도 차라리 이렇게 땅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이 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땅이 별로 없어요. 네. 게이트가 많이 들어가고 찬스 카드 다 집어넣어야 되는 바람에 자 그럼, 게이트죠. 아 이거 초반부터 게이트 정말 많습니다. 자 월급 벌써 받았고요. 벌써 컬러 독점이에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3개를 일단 짚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7 야 저 게이트를 뒤로 타네요. 뒤로 돌아와서 야. 자 다트 게임 자 과연 이동이라 할 것을 이해하지 않는 게 네. 지금 저 다트를 타봤자 어차피 3개를 다 지을 수 있는데 그럼요. 저 뒷게이트를 이용해서 뒤 땅을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좀 아니 그 저 뭡니까 2시 방향쯤 네, 그랬을 때도 괜찮고요. 그냥 바로 먹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모노레일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슬슬 이제 독점 라인 독점이에요 지금. 네, 하나 뭐 라인 독점에 지금 두 개 땅 남아 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 그 와중에 남의 땅에 걸리네요. 네, 그리고 빼서 어 블랙카드. 야, 야 대박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스피드 팀 같은 경우에는 블랙카드를 지금 두 장을 다 갖고 나왔고 그리고 모모 팀은 블랙카드 하나만 갖고 나왔는데 거기 딱 걸린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참 다행. 유경 선수 관광 독점한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하나 샀어요. 네. 네, 한 발짝씩 다가간다 이런 느낌이죠. 7 다트 게임 참 좋아요 이 팀. 스피드 팀 다트 게임 엄청나게 즐깁니다. 성공. 오. 자 여기서 구멍 하나요? 멈추네요. 아 멈췄어요. 잘했어. 블루팀 정원택 선수. 오. 자 오. 자, 오 이쪽도 또 많이 또. 자 라인을 먹는 거는 일단은 블루팀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블루팀이 일단 베이스 의무실 들어가는 경우 아프면 쉬어야죠. 그렇죠. 어,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기도 하고요. 아 게이트 또 아 게이트 또 탔어요. 오히려 이런 게이트는 플레이는 좋지 않아요. 짧게 단타를 쳐서 그렇죠. 짧게 단타를 쳐서 그렇죠. 그냥 라인을 넘. 자 이거 라인 뺏어 뺏어야 돼. 그렇죠. 뺏어야 돼. 세 개 짓지 마. 세 개 짓지 안 돼. 아 기억하셨어. 두 개만 쳤었어야 돼요. 이게 웬일인가요? 왜냐면 독점을 관광지 독점 막혔어요. 그렇죠. 세 개를 쥐었을 경우에는 거기다 놀이기구를 바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뺏으면 자 두 개, 세 개. 아, 일단 본인은 세 개 짓네요. 본인은 세 개를 짓으면서. 아직까지 저 아래쪽 그 알짜배기 땅들을 거의 먹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까부터 게이트를 타고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쪽 이동 거의 안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걸렸어요. 돈 얼마 안 쓰고 인수 가능하거든요. 올리나요? 아, 올렸어요. 자,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네. 정원택 선수도 많이 썼어요, 마블을. 버려. 아! 자, 페스티벌 카. 아무도 없어요. 네, 이제 올라오죠. 카 올라왔어요. 9 자 여기서 또 컬러 독점 막아내고요. 막아내면서 본인이 공격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쓰지마. 예, 나이스 턴. 네, 썼으면 혼날 뻔했죠. 네. 어쨌든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힘들고요. 좋은 자리예요.
알짜배기 땅이에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맞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아, 모노레일. 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모모 팀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자, 아, 좋은 땅이에요. 네, 근데 알짜배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모노레일을 이용을 할 만한 위치를 상대방의 독점을 좀 빠르게 맞고. 자, 이거 퍼레이드 끌어왔네요. 퍼레이드 끌어왔네요. 끌어오면. 자, 일단은 이쪽 쪽에다가 아, 전사카드 써야 돼, 그렇죠. 근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역하나. 두 선수가 동시에 잡혔어요. 그러니까요, 싹 끌어오는 거거든요. 450만 지불했네요, 또. 가야죠. 8. 동영이요, 지불했고요. 인수 들어갔죠. 세 개 다 세웠습니다. 네. 9. 자, 게이트. 게이트 많이 나와요. 게이트를. 자, 이거 류용 선수가 이용할 만한 지금 선수들이 없네요, 앞에. 자, 또 게이트 나왔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래쪽, 그렇죠.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 이면. 아, 이거 갖고 오죠? 자, 그럼 컬러 독점 들어가죠. 자, 이거. 숫자만 잘 맞추면 라인 독점으로 게임 끝낼 수도 있어요. 아, 이거를. 그래서 랜드마크 세우죠. 네, 이거 무조건 놀이기구 네. 세워야 돼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한정목말? 네. 자, 들어가서 이쪽도 이제 놀이기구 세워서 확실하게 이제 독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을 확실히 올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대시발 끌어모으네요. 네. 자, 출발시 혜택을 근데 다 보이네요. 아니, 왜 혜택을 잔뜩 줬어요? 아, 요런 재밌는 뜻이 있어요. 좋지요. 놀이기구 올라갔고요. 하나씩. 빈땅만 쳤어. 아, 이거 관람차 좋은 데에다가 설치했죠. 네, 일단 상대방이 또 저절로 하나 뺏었고요. 저절로가 또 곱하기이기 때문에 저건 네. 인수도 불가능해요. 그럼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자, 요거를 아래쪽 지역에다가 꽂아주고 관람차를 놀이기구로 세우는 것도 네. 네, 충분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뒤쪽으로 가죠. 왜냐면 아래쪽 라인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라색을 노린 거예요. 네, 스피드 팀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아래쪽 라인 쪽으로 넘어가서 관람차를 노리지 않을까. 모모 팀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 또 의무실 둘 다 갖췄어요. 아, 좀 피곤하다. 시작. 자, 8. 이거 거를 돈을 얼마 안 세우겠죠. 충분히 가져올 수 있거든요. 컬러 독점까지 됐어요. 9. 야, 320만 이거 아프죠? 없는 돈에 계속해서 아이고, 아프죠, 이 경우. 11 다트. 돈 벌어야 돼. 아, 돈 딱히 벌지 않아도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 먹고 그렇죠. 끝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아, 과유불급이라 했거늘. 잘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 자, 패스만. 야, 휴대폰은 내가 가져간다. 이성화 선수 휴대폰의 욕심은 확실하네요. 혼자 쓰다 던졌죠? 자, 더블! 아, 컬러 독점 먹어주고! 자, 이제 트리플 독점이 할 게 많아요. 네, 위치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다 막아야 되거든요. 끝나네요! 트리플 독점! 트리플 독점! 게임 마무리! 트리플 독점! 우리 예상했던 대로 시나리오 그대로 가져가면서 모모팀 첫 번째 경기 가져갑니다! 진짜 이거는 실력이에요. 이건 실력이에요. 압도적이었어요. 네. 트리플 독점을 예상했고 트리플 독점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언제 승기를 확신했습니까? 주사위를 딱 처음 누르기 시작할 때부터 첫 주사위 던졌어요. 첫 주사위 던졌어요. 굉장히 거만해졌네요. 언제 패배를 직감하셨습니까? 주사위 딱 자, 이제 한 판만 더 이기게 되면 모모TV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획득하게 되고요. 왕중왕전 3,000만 원을 놓고 버리는 왕중왕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쭉 역전을 향해 스페이팀이 달려갈 것인가. 맵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맵은 우주맵입니다. 우주맵! 머리 진짜 아프거든요, 우주맵도. 네. 오히려 페스티벌 그 테마파크 맵보다 네. 더욱더 시간도 길고 복잡한 머리 싸움이 필요한 블랙홀을 어디다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모모팀이 한 7-3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면 머리 쓰는 거에는 유경수 선수가 좀 약하거든요. 아,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제가 작은 거 이거 아니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인정하신다 그러길래 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이니까. 그러세요. 네, 사실이니까. 깔끔한 인정 아, 감사드립니다. 예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야 정말 쿨하시다. 과연 누가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역전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냐. 갤럭시 노트 3 모두의 마블 전국민 대회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유경욱 선수가 또 선으로 시작하죠. 자 발톱부터 자 세 명 선수 발톱 근데 발톱 되는데 이상한 선수 선수의 발톱은 네. 124만 원. 안드로메다로 가네요. 더블 10. 자 출발부터가 지금 블루팀 모모팀이 훨씬 좋아요. 독수리 발톱의 지금 레벨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124만으로 출발한다는 건 큰 차이가. 실이에요. 아예 안드로메다야. 자, 이게 뭡니까? 안드로메다. 자, 일리언. 축하드립니다. 자, 컬러 독점 나오죠. 이거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데요. 무조건 초반. 대체할 데가 없어. 핸드폰을 일단 우리가 그렇죠. 먹겠다. 자, 스캇.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건물 망가지겠죠? 맞아요. 두걸 나오나요? 네. 아 이럴 수가요. 유구걸 느낌이에요. 구걸 구걸 대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무너지고요. 자존심만 굳겠다. 아 이런 느낌이죠. 더블. 자 신 나왔고요. 월급 부스터 받고 하나 올리겠죠. 네, 건물 하나 더 올라가고요. 구. 와 곱하기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관광지를 두 개를 먹은 거죠? 야 휴대폰은 무조건 당신 될 거예요. 휴대폰 이렇게 되면 다섯 개 대 0개거든요 페스티벌이? 차이가 좀 납니다. 아 세금 내야 돼요. 세금 지금까지는 뭐 쓰지 않으니까요. 네. 아 세금 내죠. 2만 원 내지 뭘. 영웅? 아 들어왔어요. 올릴 수 있을 만한데 근데 한 군데 있죠 네. 한 군데. 아예 그냥 한 군데다가 그냥 몰빵 그냥 몰아주는 거죠. 하필이면 좋아요. 아 지나쳤네요. 아 지나쳤네요. 너무 맛있네요. 하나 지어놨어요. 운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다 일단 무슨 장난친 거예요. 이따 이따가.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많이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아 우주행이에요. 본인이 다시 저쪽으로 돌아왔다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홀로리를 못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아무튼 말해도 본인은 항상 다 지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자 지금 말이죠. 이런 거 좋아요. 모모팀, 블루팀의 네. 강민수 선수가 지금 우주행이거든요. 이거 팔로 독점 저 뒤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팔, 이거 하나 뺐고요. 이건 잘 가져왔어요. 네. 자 근데 우주여행을 그렇죠 한 바퀴 돌아서 바다를 먹으면서 컬러 독점 트리플 독점 또 이제 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쪽 위치면 좋아요. 우주여행 좋아요. 9. 이건 한 바퀴 안 돌더라도 집으로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거 컬러 독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트리플 독점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슬슬 모모팀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610만 이건 천사 같은 인구를 하나요 이걸? 자 천사 썼고요 콜로니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좀 해야죠. 600만짜리가 날라갔어요. 자 일단은 저거를 뺏어주면서 유경욱이 저거를 네. 방어하고 이제 뺏으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콜로니 소리죠. 아 내 돈을 다 썼어요. 그렇죠 이제 돈이 없죠. 그래도 양 팀이 계속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독점을 계속 뺏어주고 있기 때문에 컬러 독점 들어가네요. 네. 아직까지는 누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긴 하고요. 자 컬러 독점 들어가죠. 그렇죠. 이거. 자 컬러 독점 양팀이 슬슬 하나씩 가져가고 있는 느낌. 자 유경욱 이거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무리해서 컬러 독점 그렇죠. 놨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돌려막기 하다 보면 언젠간 망해요. 자, 완전 왔어요. 7. 아 그랑프리. 야 달에다가 그랑프리 이거는 한 방이죠. 걸리면 게임 끝이다 이거죠. 11. 어이구. 어이구 저기 완전 알짜배기다. 자 일단 천사 카드 인수는 못하네요. 안 하는 걸로 못한 거예요. 돈이 너무 없어요. 괜찮아. 스타트 라인 여기 콜론이 들어간 건 좋습니다. 콜론이 무조건 세워야 돼요.
질문을 두 개밖에 못 해서 정신상 설명을 못 드렸고 문짝 맞춘 다음에 길게 들어가서 야, 콜로니 콜로니 들어가네요. 네. 어쨌든 뭐 동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즈맵은 콜로니를 이용한 그렇죠. 블랙홀 빨아들이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 와중에 세금 내요. 아, 있는 것도 없는데 돈 내기 생겼어요. 자, 이거 크긴 크거든요. 자, 근데 인수를 할 것 같죠? 자, 인수를 그렇죠. 하겠죠. 자, 인수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돈 차이가 한번 잘못 났을 때 순간적으로 받게 되는 어떤 그 어떤 파산 이런 것도 생각 좀 해봐야 되거든요. 아,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요, 콜로니. 자, 콜로니 올라가 마무리 좀 여유가 있어요, 마무리. 그렇죠. 지금까지는 분명히 모모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 7이 넣어서 훨씬 좋았을 텐데. 1, 2, 3, 4, 5, 6, 7, 8. 11. 아, 이거 아래쪽 라인 깔릴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 안드로메다로 가네요. 아, 안 좋아요. 자, 이거 트리플도 노려볼 만해요, 지금 현재. 충분히 가능하죠? 네. 자, 위치 그렇죠. 아래쪽 지역에 그렇죠. 먹어주고 트리플 독점 경고 떴죠. 거기다가 아래쪽 잘만 먹으면 라인까지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위 먹고 자, 콜로 독점 해봤자 지금 저걸 인수하면 그렇죠. 트리플 독점도 가능한 거예요. 자, 6 아! 2연속 트리플 독점. 자, 3판 2의 선수들 중에 2연속은 무작위로 그냥 가져가면서 모모팀 결승전에 올라가면서 1,000만 원을 획득합니다. 야, 모모팀, 야, 이건 완전 실력 진짜 대박 아닙니까? 아, 이거 네.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한 번도 유경욱 선수와 이성호 선수 그 스피드 팀이 앞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기셨는데 표정이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 좋은 표정이에요? 아니, 1,000만 원을 획득하셨는데 그렇게 기분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서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야, 1,000만 원을 지금 딱 받으니까 빨리 유경욱 선수가 일어났으면 좋겠죠. 패배한 팀은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아,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샷, 네. 뭐, 아, 휴대폰 가져가세요. 아, 네, 이성환 씨 이제. 왜 패배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주 맵이 싫었어. 아, 맵 자체가 싫었다. 아, 제가 돈을 너무 허파게 생각했어요. 돈을 너무 아쉽습니다. 쉽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이 모자라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요. 둘 다 못하셨지만 그래도 얘가 더 못한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아, 제가 못했죠. 아, 그래요? 오히려? 우리... 네. 아, 그럼 이 팀은 형님이 못해서 진 걸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즐거운 추억이 됐을 거라고 믿어 주지 않고요. 네. 오늘 모두와의 마블은 뭐 결승전 뭐 비록 여기서 탈락하셨지만 네. 앞으로 뭐 각자의 분야에서 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갤럭시 노트 3 모드의 마블 전국민 대회 동료의 마블 최강팀 1,000만 원의 주인공은 모모팀입니다. 야, 축하합니다. 야! 아이 참. 왜? 아이 야, 진짜 때린다. 진짜 때린다. 라운드 걸 인기길래. 아, 예. 네, 라운드 걸. 모모팀 1,000만 원. 1,000만 원 예. 가져가세요. 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자, 드디어 왕중왕전에 나갈 네 팀이 모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왕중왕전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경기가 펼쳐지는 거죠? 이벤트전이죠. 그렇게 이벤트전을 의미 없이 얘기할 거예요? 이벤트전이죠? 네, 이벤트전. 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벤트전에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는 최근이 잘 알잖아요. 한국인들만 하는 게임이 아니다, 이제. 그렇죠. 뭐 외국에서도 다운받아갖고 많이 하기 때문에 글로벌 특집으로다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뭐 인종, 뭐 나라, 대륙을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정말 모드의 마블이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종 맞아. 예상가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핏, 안젤리나 졸리, 오바마,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그리고 누구야? 오바마, 마저둥, 마우쩌둥, 네, 모택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신 분들 섭외를.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이벤트전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3 모드의 마블 전국민 대회 모두의 마블 어느 해
위험한 거 아, 딱 이랬잖아! 아, 엉덩이를 보니까. 엉덩이. 아, 그래? 엉덩이. 몸에 나와? 나중에 몸에 나오는 거야? 어, 몸에 나와. 야, 같이 하자. 어, 여기! 여기! 어, 맨날 빠져! 여기! 같이 하자.